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내당교회 소식입니다. 내당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신서영님, 이다연, 어린이 가정, 이상희님, 박준수님을 환영합니다. 다음 주 축제가 있는 예배, 다음 주는 구역의 날로 구역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비전센터 중축을 위한 야베스 기도운동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. 11월 27일 다음 주 주일에는 예배 시에 여러분 주부에 삽지된 비전센터 중축을 위한 작정서 이거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. 대림절 묵상기도회 참가자 모집합니다. 12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또 저녁에 8시 30분 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.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. 다음 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내당 사역 박람회 다음 주 주일이 있고요. 단일 문화학교 수강생 추가 모집합니다. 주부를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클래스가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등부 친구 초청 잔치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다체적인 행사와 또 예배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. 중등부와 고등부 정기총회 2023년도 섬길 수 있는 우리 신임원들을 뽑았습니다. 주부에 기지했고요. 우리 박지한 집사님 부식을 헌물하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NDTV 도전 미션 5 이벤트 이제 종료하고요. 이제 선물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손옥희 명예지사님 아들 고 김준영 성도 결세하여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. 또 강용환 안수집사님의 부친 또 임충규 권사님 심호 되시죠. 고 말수님 결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. 오늘까지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. 김규학 안수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아들 김재현 성도가 편한 바디짐 샵을 개업을 했습니다. 이상으로 내당교회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.